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러시아가 과연 방어전쟁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견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대 유라시아과 여러분들 교수로 계시는 정재원 교수는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대부분 짧은 문장에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2014년에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전쟁 없이 합병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말씀이, 크림반도에 대해 이번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의 돈바스 지역, 자포리자와 헤르손, 마리우폴 등을 새로 점령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에 해당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신점령지들을 러시아 영토로 합병한다는 법률에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침략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보하고 그 영토를 자국 영토로 그냥 편입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에? 중국 공산당이 뭐 좀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 서울부터 시작이라면 대전까지 이름 차지한 다음에 대전 이남은 너희들이 가지고 서울부터 대전까지는 우리가 가질게, 받아들여, 그렇게 하면 이런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짓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이유야 어떤 이유는 수백 가지를 댈 수 있는 거죠. 푸틴 입장에 수천 가지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 똥을 쌌다, 엄청나게 불쾌하다, 저놈들이 나쁜 저기를 갖고 있다, 이유는 수없이 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수없이 댄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멀쩡한 독립국가를 침략해가지고 영토를 20, 30% 빼앗은 다음에 그것을 자국 영토로 하겠다, 그건 옳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정의, 올바른 게 뭐냐 이야기.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이란 게 정의고 개똥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둑질해도 뭡니까? 입 하나 뻥긋하지 않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뭐 먹든 말든 그것이 너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선거는 도둑질해서 안 되고, 선거를 도둑질한 놈이 있으면 수사를 해서 잡아 넣어야 되고,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나서 무슨 자유수호니 공정 정의 상식이니 외치니까 웃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도 댓글에다가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세상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졌냐 이야기, 남 영토를 침략해가지고 편입하는데 그거를 뭔가 박수를 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여기에 좀 더 심한 이야기를 했네요. 예? 그 기자분이, 선임 기자분이 러시아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토가 러시아 국경 바로 앞까지 확장되어 푸틴을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재원 교수가 나토의 동진에 항의하려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해야지 왜 엄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까? 왜 민간인을 죽이고 납치하고 고문하면 쫓아냅니까? 이미 우크라이나에 7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4,300만 인구 중에 1,600명이 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난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침공을 러시아의 방어전쟁이라는 시각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나토가 동진을 했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이름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이 수천 수만 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전문가가 분명히 이야기한 이번 침공은 러시아 방어전쟁이나 시각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토가 정미웠다면 나토 회원국을 때려 공격을 해야지 왜 우크라이나를 때리나 이야기죠. 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은찬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하도 세상 이름들 가치가 혼재하기 때문에 유튜브들보다도 학자들이 좀 더 깊은 공부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유튜브랑은 기본적으로 계속 시사 주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가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예? 지식의 축적이란지 좀 사유할 수 있는 힘이 더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측 침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탄압하는 돈바스 내 러시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것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민병대가 러시아계 주민들 탄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 다 여러분들 뭡니까? 이유입니다. 구실입니다. 러시아계에 대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까지 감행되었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이야기에 포획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러시아 민병대가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위권 차원에서 러시아가 여러분들 공격하는 게 당연하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좌익이란 것은 좌파란 것은 가짜 정보와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를 유통시키는 데 귀재지 않습니까? 푸틴도 마찬가지겠죠. 은모, 계략, 정치 공작 얼마나 능하겠습니까? 주경력이 KGB 요원이었는데 2018년 돈바스 전쟁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의 친러 세력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충돌하에 발발한 전쟁 러시아군이 친러 세력지 돈바스 전쟁 이후 8년 동안 이 지역에선 줄곧 국지전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공식 기록에 따르면 사상자가 4천여 명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모두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행한 제노사이드 집단학살의 희생자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어떤 보고서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제노사이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측이 상대방을 포격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민병대, 민간인 숫자를 모두 합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주장 우크라이나의 민병대가 돈바스 내 러시아인들을 많이 죽였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당연히 뭡니까? 자위권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정보에 녹아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댓글도 보면 참 지금도 계속 그런 댓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네요. 이 그러니까 이 정재원 교수가 구시대 사람이란 이야기죠. 예. 러시아 측이 주장한 그러니까 오늘 다른 사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생각을 뭐 믿고 싶어하는 사람을 내가 설득할 뭐 재주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믿고 살다 가는 거죠. 예. 그러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가 소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관계없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러시아 측이 주장한 침공 명분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와 누가 보다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치란 이야기인데 제렌스키가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침공을 정당하게 한 과장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에 녹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크라이나의 탈나치와 전쟁 명분으로 이런 푸틴이 내세운 거지 않습니까? 좌익들은 항상 이런 뭡니까? 예? 오늘 한 분이 무슨 좌익이 없다. 아,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인간들이 우글우글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우글우글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이 뭘 잘합니까? 조작 잘하고 위선 잘하고 예? 그다음 뭐합니까? 남한테 덮어씌우기 잘하고 좌익이 여러분들 머리빵에 이러면 난 좌익이다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머릿속이 좌익적 사고로 이럽니다. 좌익적 사고를 가지고 이럽들 선거를 다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벗어나서 못 보면 은 그런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재원 교수 말씀이 침공을 정당하기 위한 과장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를 탈라치하겠다 그렇게 내세운 그 정보를 다 녹아난 겁니다. 예. 21세기 들어 유럽 전역에서 나치류의 강경민족주의 성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이런 흐름은 유럽에서 가장 늦게 시작되었고 그 정도가 역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네오나치로 불리는 마린 르펜의 국민전선이 성공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진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극우 정당들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일부를 빼앗겨 반러 국수주의 감정이 분출한 상황에서도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차 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일부 현상을 과장해서 우크라이나 측이 나치라서 침공당했다 주장한 것은 침략자에 대한 맹목적 동조일 뿐입니다. 이런 것에 녹아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들도 너무 많은 겁니다. 일부 현상을 과장해서 우크라이나 측이 나치라서 침공당했다고 주장하는 침략자에 대한 맹목적 동조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냥 기만을 당하는 거죠. 예. 용감하게 이런 정재훈 교수가 실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탈나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이었다는 침공을 정당화하기엔 푸틴의 과장일 뿐이다.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바스 전쟁 당시 민병대로 결성되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편입되어 있는 아조프 연대는 어떻습니까? 아조프 연대는 창설 당시 나치로 자처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당시 이들의 외신 인터뷰나 영상 자료 등을 우크라이나 나치아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조프 연대는 돈바스 전쟁 발발 당시 러시아의 고향을 빼앗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민병대입니다. 서북 청년당 비슷한 거죠. 초창기에 소속원들이 나치식 경례라거나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말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편입되어 확대 개편되면서 아제프 연대 내부에서 일어난 사상투쟁을 거치면서 극단주의자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정규군에 나치를 두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러시아로서 아조프 연대의 존재가 우크라이나의 나치화를 우길 수 있는 좋은 터짓거리가 된 겁니다. 초창기 아조프 연대 관련 자료들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언론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치라 불리는 세력의 특징을 기준으로 논하면 지금의 러시아가 훨씬 나치나 국가 파시즘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만으로 15년형까지 선고받고 투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의 꼭두각시다, 서방의 대리전을 한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리전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예? 여러분 1년 이상 그 강대국의 마수가 총을 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인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결사항전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국민이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다는 것은 그것이 꼭두각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에? 푸틴이 정상인입니까? 여러분들 그 우크라이나 지금 그걸 실상을 알려게 되면은 영어 방송입니다. 한만한단 유튜브 채널에서도 우크라이나의 현지를 샅샅이 훑으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항합니까? 러시아가 훨씬 더 나치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예.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성적 통일체라고 말합니다. 이번 전쟁을 러시아의 옛 영토 수복이라고 보는 시간 나치 냄새가 묵뚝 풍깁니다만은 설령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 다른 주권 국가를 쳐들어가서 합병하는 일단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려야죠. 독립국가가 독립국가를 뭡니까? 그냥 침략해가지고 영토를 뭐죠?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거를 뭐죠? 어떤 이유로 용납이 되겠습니까? 참 그리고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아니 누가 그런 이야기 하면은 누가 그런 이야기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내가 자식들 키우면서도 항상 네 생각이 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네 생각이 없으니까 평생처럼들 뭐죠?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런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설령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 다른 주권국가로 쳐들어간 합병 따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재훈 교수가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두 나라는 언어와 사고방식과 종교 이력이 많이 다릅니다.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우크라이나가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으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뭡니까? 슬라브 여러분들 국가의 출범지란 것은 키예프의 키우지 않습니까? 선으로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먼저죠. 이렇게 이러면 침략을 해가지고 영토를 이만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10% 주면 그 다음 20% 달라 20% 여러분들 주고 나면 그 다음 30% 달라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면 선악이 흔들리게 되니까 부정성과 엄청나게 여러분들 발전해도 뭡니까? 다 입측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악이 반맥이 주냐 정의와 부정의와 반맥이 주냐 도둑질이 반맥이 주냐 내 배만 부르면 되지 똥똥똥 내 배 똥똥똥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천만입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침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토적 야심 때문에 침략한 거다. 러시아가 정말 돈바스의 러시아인들을 보호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 지역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헤르손과 자포리자까지 진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러시아의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땅의 가치라고 봅니다. 그거 막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6배에 달하는 거대한 영토에 수많은 강물이 묻혀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처럼 상당한 수준의 공업화를 이룬 지역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남부는 흑해와 맞닿아 있어 지정학적 전략성 엄청납니다. 예? 영토적 야심이 이익 때문에 침략한 거지 않습니까? 딴소리 다 집어치우고. 인간이란 것이란 뭡니까? 지 이익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박학다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학다식이란 것은 잡다한 지식이 많은 것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올바른 시각과 관점을 갖고 이런 세상을 살아야 논평도 정확해지는 겁니다. 정치 논평이 이런 박학다식하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유식한 게 아니고 관점이 정확하게 쓰여야 정확한 논평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척하면 삼척이지 않습니까? 남으니까 전쟁 일으킬 거 아닙니까? 뭐가 남는 겁니까? 정재훈 교수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땅덩어리가 욕심이 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포장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안을 뚫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으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목표는 뭐였습니까? 최대 목표는 전역을 장악한 뒤 괴뢰 정권을 세우거나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우크라이나의 동부의 돈바스 돈바스를 이미 합병한 크림반도 육로를 잇는 지역을 확보. 결국은 뭐 땅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점령해가지고 땅을 먹겠다는데 박수 쳐? 아유 뭐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생길을 앞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런 그의 러시아의 방어전쟁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죠 싫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러시아 쪽에 옹호자로 되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를 좋아하든 좋지 않든 간에 선악이란 것은 명확해야 되고 정의부정이란 것은 명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재훈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1945년 이후
국제 질서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견해이고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아무리 마땅치 않더라도 미국의 반대편에 있었던 국가들로부터 억지로 긍정성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푸틴은 이번 전쟁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의 국제 질서에서 아무리 흉악한 적대국이라도 핵무기처럼 인류 정체나 문명의 깃털까지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조치로 공격하면 안 됐다는 최소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 의미의 질서까지 위협하는 푸틴의 러시아의 대안적 국제질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대안적 국제질서가 되겠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이런 국제질서의 대안질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신들 좀 차려야죠. 가끔 가다 보면은 참, 야, 이래가지고 참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렇게 생각들이 그냥 짧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예, 허리멍텅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노? 그러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선거 부정이 터져도 그냥 다 입 닥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재가를, 그 업보를,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치를지 한번 두고 보세요. 나는 그냥 끔찍합니다. 러시아 침공에 대한 입장은 이 지금 오늘 소개해드렸던 시사인의 2월 23일 날 예, 이런 이종태 성임 기자와 가졌던 정재원 국민대의 유라시아학과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입장이 다 거진 정리가 되고 이제 뭐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견을 소개를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 쪽에 계속 서가지고 뭡니까 방어전을 옹호하든지 큰 알아서 뭐 결정해야 될 사안이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